KBS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우리 동네 밀착형 토크쇼 우리 동네 이슈다! 이슈다! 이슈다 여기 이슈다! 이름부터 이름! 하영 이슈다! 반갑습니다. 하영 이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동네 방송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예능 토크쇼 우리 동네 이슈다. 지난주에 첫 방송을 해가지고 뭐 난리가 됐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선배가 전화 와가지고 너가 팩트 체커냐? 나도 팩트 체커인데 너까지 팩트 체커냐? 이제 그런 말씀이셔가지고 야 좀 더 잘해야겠다. 그건 아마 선배가 그랬다는 것은 약간 그 배 아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마도 나도 제가, 나갈 수 있는데 후배가 먼저 나가니까. 제가 곡건 들어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정확해서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일단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뭐래요, 또 주변에서? 아유, 나는 저기 알력집에서 하는 저 부녀 회장이 연락 왔네. 우리 동네도 막 알려도래. 막 그 부탁도 하고 막 재미나게 잘 봤대는데 사실 그 소상공인들 지원해줌 때내도 사실 똑같이 매출이 떨어져도 못 받는데도 하대네. 뭐 우리 그 안경점 그 얘기 안 했어가 그 안경 사부러. 걔 이번 저번에가 그래 3개월 할부로 안경 하나 맞춰가서 어울림스다. 저 상해 떡에 이거 끼워라고 아니 나한테 뭐 했냐면 지난주 방송 나갈 때 얼굴이 너무 허옇게 나와 상해 떡꽃이 나왔대. 나한테 우리, 얼마나 붕당붕당하는지. 아니 우리 큰돌이 건강하다. 상해 떡에 안경 끼운 거 남다. 자 보배 씨는 왜 토박이래 남아온 육지껏처럼 하느냐고 좀 대주어 좀 잘 써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제주도 말 원래 제주도 토종인데 잘 안 되대. 아니 제주도 말로 안 골라도 돼요. 자. 딱 봐도 우뚜리겠다. 아니 얼굴은 완전 제주도 아니다 말이야. 아이고,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예, 생긴 게 그렇다면 그러면 다행인 걸로. 자 개고적으로 저 오늘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새로운 마을을 가서 그 마을의 이슈가 무엇인지를 또 보고 가산주기. 예. 오늘 어느 마을입니까? 비닐하우스와 밭들 사이로 빌라와 유명.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있고 사라지크라 삼방산 제 고향 또 대전 같습니다. 아, 고향이 대전이라 옹기 저 옹기 닮은 게 옹기 이 와 여기에 뭐라 어디 대전 저디 어디 저 구옹리 닮은 게 아이고 잘도 정겹다 이 저거 배려가나 아 진짜 옹기들이 많네요. 자 구옥리 맞네요 구옥리에 자 구옥리인데 그럼 여기에 또 뭐 무슨 일이신고 무슨 이슈가 이전에 개나니 그렇지 옹기 굽는 날이 했는지 옹기 굽는 날이구나 이게 우리 들을 때만 해도 옹기 많이 써서 가마 속에 저거를 이제 다 모아가네 이거 오늘 굽는 날이 간단하게 그 노란 걸 굽는 거 보에 그 육지부에서 뭐 작업을 하고 계시는 흙 갖고 작업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 작가님들하고 같이 해서 제종기가 다들 뭐 좋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뭐가 좋은지 이게 왜 다른 건지 진짜 이런 불을 떼면서 그 홍보에다가 그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러나 저 누님네도 어릴 때 다 저 옹기 써오는 아이고 나 항아리 집에 있는 뭐 솔도 담고 그거 콧말쓱 해가지고 시루게 그 떡 칠 때 그 시루도 전부 다 옹기고 유약에는 걸 칠러지 않으노라 그 투박함이 더 멋스럽고 거기에 이게 물 같은 거를 담아 비 오면 우리가 그걸 항아리에 물을 담을 거 아니까 그 상태에서도 정제가 된대 냄새 그게 정화 또 우리 아버지가 특별하게 김장을 많이 해가지고 아버지가 뒷마당에 땅 파가지고 옹기 무덤 그럼 그게 이제 김치 냉장고니까 맞추게 땅판 묻으니까 이게 잘 상하지도 않고 잘 쉬지도 않고 난 둘인 때 그 어른들이 왜 그 날 좋은 날은 항을 열어 놔두잖아요 근데 갑자기 비 오고 나면 항을 덮어야 되는데 맞아 둘인 때 우리가 잊어본다고 항을 연 거를 걔는 막 아이고 항 덮으라 뭐 그 덮글에 그 올라가는 생각나 그때 벌떡벌떡 일어나 나갈 때 옛날에는 소나기가 갑자기 비가 갑자기 야 나가면 아이고 저 뒤들커 걷어불라 항아리 저거 뜨고 항 덮어불라 이 말이 필수라 그러니까. 후배 씨는 항아리 있으나 숙과침이? 아 저도 어렸을 때 외할머니 댁에서 컸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옹기들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보기만. 이렇게 예, 보기만 했죠. 딱히 기억이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어렸을 때여가지고 뭐 꺼냉 먹진 아니고 차려주셨겠죠. 차려는 주셨을 텐데 아, 근데 정말 이렇게 만드는 모습은 뭐 교과서? 영상? 이런 걸로만 봤던 것 같아요. 요새 따위들은 뭘로 죽이지 않니? 자 또 봐봅시다 이제 가마를 굽고 있으니까 마을 남자들이 가마에 장작을 넣고 불을 지핀다. 제종기와 맥이 끊겼다가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는 제주 전 지역에서 그냥 항아리를 뭐냐 집집마다 하나 이상씩은 다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쓰고 있잖아요. 개성도 중요하지만 발전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이게 발전 아닙니까? 더 나은 방법으로, 네.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더 공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게 계속 지속성을 갖고 갈 생각입니다. 좋다는 이야기들은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가정에서 잘 이제 보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집에서 옹기 볼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이 옹기라고 하는 것들이 장인분들 어떻게 유지시키고 있을지, 그리고 대가 끊겨가지고 이렇게 좋은 옹기들이 사라지지 않을지 그런 고민들도 드네요. 아까 보배 씨 대 끊기는 얘기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화면에 김정근 씨라고 저분이 굴대장입니다. 굴대장. 굴대장. 가마를 만드는 분. 저보다 나이가 한참 밑에고 나이 차이가 꽤 납니다. 한참. 좋구나, 행모. 저분이 굴대장이고 또 제주 옹기가 특징적인 게 옛날에 허벅장으로 이제 문화재가 한 분이었는데 2011년부터는 네 분이 됐어요. 제주도 문화재 위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제주 옹기는 굉장히 특징적이다, 특별하다.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분업체기 하는데 그게 협업 과정을 거치면서 진짜 제대로 옹기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굴을 만드는, 가마를 만드는 굴대장이 필요하고 또 흙을 구해다가 흙을 이렇게 기초를 이제 재료를 만드는 질대장이 있고 또 그 흙을 가지고 또 이제 모양을 만드는 성형하는 도공장이 있고 또 도공이 만든 거를 다 아까처럼 제겨두면, 제겨두면 불 때는데 불 때는 것도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해. 공임시켜주. 그래서 이제 이 불대장 네 사람이 지금 문화재가 다 돼 있고 아까 화면 나온 이제 김정근 씨 같은 경우에는 김정근 씨 위에 또 고신길 하루방이라고 있어놨습니다. 예, 그분이 문화재가 되고 나서 3개월 만에 돌아가셨네요. 아이고. 만일 문화재 지정이 안 됐으면은 지금 우리가 굴대장도 만나지 못할 위기에 있었던 것. 아이고, 이거야말로 네. 제주도의 자랑이고 보배고 전통문화. 네. 이걸 우리가 계승을 해야 될 관계에. 아이고, 집이가 그래 그릇을 싹 바꿔서 켜. 옹기로 다 바꿔. 옹기로 다 바꿔서 켜라. 좀 특히 이제 일회용기 엄청 많이 쓰잖아요. 코로나 돼가지고 뭐 배달해가지고 다 일회용기 많이 쓰고 이러는데 더 이런 옹기 같은 게 또 육지분들한테는 더 특색 있고 좋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활성화 시켜가지고 홍보도 하고 정책적으로 보호도 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거를 테이크아웃 커피용 만져한 그런 컵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옹기로. 아주 다이죠, 다. 텀블러. 그냥 이걸 가진 감인 커피를 한 50% 할인해 주는구나. 난 어쨌든 텀블러 오셔. 핸드폰 케이스게. 버청 사라집니까? 버청. 괜히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 떨어지는 순간 이건 무조건 깨져. 그냥 또 살까? 저는 이제 일상에서 쓰는 것도 좋긴 한데 이게 제주반의 특색이니까 예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좀 활용을 해가지고 청년들도 접근도 좀 하고 뭐 전시전도 하고 판매장도 열고 이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계속 화면을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 어디입니까? 창작지원센터. 창작지원센터는 옛날 저희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분교 자리입니다. 분교 자리고 하다가 이제 폐교돼가지고 지금 교육청 관할 소속으로 돼 있는데 저희 마을에서 임대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기부채납 한 땅에 이제 학교가 있었고 그렇지, 이제 학교가 이제 폐교되니까 이제 이런 시설이 생겨가지고 이제 뭐 도서관도 생기고 뭐 프리마켓도 있고 잘 활용이 되다가 이제 2년이 지나서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난관에 부딪혔다 이제. 근데 교육청 계약 기간이 끝나가지고 이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구억리 주소를 둔 분들 다 사인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니까 50% 이상을. 근데 원주민 받으면은 원주민은 90%는 받을 자신이 있어요. 왜냐면 이 마을 현안을 다 알기 때문에. 근데 영호도시 같은 경우는 주소를 여기를 두고 서울시장 생활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가가고 방문하면서 사인 받는 것도 좀 힘들었고 들어가는 과정이 어쨌거나 외부 사람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개방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아이고, 난 저 말 고르는 거 들으나 이해가 감신 게 누개구름에 적인 또에 이주민들이 하고 인구가 늘어가지고 400명은 받아야 된다는 수계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네 이주민. 다 아파트. 이거 세상에. 다 구억리 아파트. 다른 동네 담당. 오이 뭐야?
가가호호 방문 중에 이장님이 초인종을 누르자 좌절감을 느낀 어떤 경우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디서 왔어? 아니, 육지선에.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그것만 가지고 좌절감을 느낀다? 뭐 배달 안 시켰는데요. 아. 와, 배달 안 시켰다. 배달 안 시켰다. 나는 사람의 목소리는 안 나고 개 짖는 소리만 나죠. 왜냐면 이 우리 촌에 있는 개하고 비싼 집에 사는 개 소리도 틀려. 비싼 집 것들은 소리가 좁아. 뿅한다고. 개 소리만 계속 들리네. 초인종 열심히 눌렀는데. 아휴, 참. 한숨 나. 눈도 가니까 아우 저희 얘기가 깼어요. 아우 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했어요. 예, 신생아인 줄 알고. 근데 알고 보니까 개예요. 반려동물이에요. 당연히 반려동물도 중요하죠. 근데 그런 모멸감을 많이 느꼈고. 어떤 분은 저는 뭐 구멍리 주소를 분명히 뒀는데도 의지도 없고 아예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이 사태가 앞으로 계속 될 건데 지속이 될 건데 이거를 다시 이제 영호토시까지 다 사인받으러 하니까 저희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솔직히 원주민들이 상당히 신경 쓰는 이제 우리 창작지원센터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교육청에서 좀 너무 강하지 않은 좀 유두리 있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어교육도시는 유학 온다고 표현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실제 부모님들은 직장은 서울에서 일하시면서 주소는 여기 두고 자식들 교육 때문에 막 이러고 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그 사람들 찾아간다고 연락이 닿는다고 서명받을 수 있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 듭니다. 그러잖아 아까 그저 학교 그저 시설을 이제 쓰는 그게 폐교 재산 무슨 활용 촉진 특별법. 네, 그게 뭐 어떤 법이고? 그 특별법에 오히려 저 이 그러니까 주민들 쓰기에 발목을 잡고 있는데 아. 특별법은 만들어진 게 1999년. 그 정부 차원에서 작은 학교를 없애기 운동을 할 때 그때쯤입니다. 폐교가 많아지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그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교육 시설 아니면 사회복지 시설 기타 뭐 소득 있는 시설을 만드는데 이왕이면 지역에 이제 도움이 되는 시설을 하게 되면은 특히 공공시설인 경우에 무상임대를 하게끔 법령이 돼 있어요. 법령이 돼 있는데 문제가 또 그 법령도 처음에는 그런 우리가 주민동의 50% 하지 않고 빌려줬는데 2012년부터는 또 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동의를 무조건 50% 넣게끔 넣게끔 하다 보니까는 특히 구흥리 같이 갑자기 이주민이 늘어난 지역은 동의받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장님하고 사무장님들의 애로사항이 보통이 아니거라. 그러나 이게 법을 좀 약간 좀 어떤 완화해서라도 이게 지금 주민동의 50% 받으라는데 지금 지역 주민의 50% 이상이 다 외지 사람들이니까 이게 받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고 만약에 어렵게 만났다는 하더라도 이걸 또 설명하면 육지 사람들은 또 본인들이 그걸 쓰는 시설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막 관심도 거상해 주게 또 게. 아니 거기인데 법으로 정해진 걸 게 저 마을만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대네 가지고 또 특혜를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없고. 그러나 이 방송을 보면 조금 이런 애로사항을 잘 귀담아들은 이주민들이 좀 협조를 좀 잘 해줍어야. 저는 그래도 이게 마을 사람들이 이미 원래 있던 마을 사람들이 만든 학교잖아요. 만들어서 같이 만든 자원인 만큼 아무리 법으로 돼 있다 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저것들을 수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주민들이 실제로 보면 빈 공간이 될 뿐인 거잖아요. 가만히 폐교를 놔두면 결론적으로 활용이 되고 해야 실제 주민의 삶의 질에도 더 도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꼭 동의가 아니더라도 요즘 뭐 전자서명 같은 것들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온라인 통해가지고 행정에서 뿌려준다든지 우리 활용하는 거 같이 해준다든지 이걸 꼭 마을 사람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을 좀 내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원래 자기 땅을 내놓은 거지 않습니까? 기부 체납해서 지금은 교육청 땅이 됐는데 법을 특별법 잘 들여다보니까 방법이 있더라고 보니까 어떤 방법일까? 폐교 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 또는 일부 소유자가 사용할 때는 무상 대부하게끔 돼 있어요. 그거를 좀 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 절차를 해주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조항 말고 주민동의 50% 조항 그 밑에 저 두 번째 조항이거든요. 그걸 가지고만 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 굉장히 힘들다 말이죠. 그러니까 앞선 조항
폐교 재산을 주민들 어차피 이제 기부를 했는데 그거를 좀 더 따져가지고 어차피 옛날 어르신들 다 이제 기부한 거니까 그걸 따져가지고 아, 이 동네 사람들이 기부를 했으니까 그러면 무상대 해줘야겠네. 그런 쪽으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가능하다면 지금의 이런 불편함은 없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자, 그렇고 어쨌든 그게 안 되더라도 우리 저 지역 주민들의 이 동의하는 과정에도 우리 좀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좀 협조하셔서 도장도 좀 찍어주시고 네? 그렇죠. 아, 우리는 그 시설 이용하지 않으니까 뭐 우리 관계없어요 이럴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또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같은 또 마을에 사는 분들이라는 생각으로 좀 협조해 줄 필요가 있다. 나중에 인형계도왕 살면 그 제2의 고향 아니라 자기네 사는 거 아니라 지금 사는 나중에 거. 살다 보면 정부 땅 살다 그래. 보면 오히려 더 지네가 방문해가지고 쓸 일이 아주 할 거구나. 그러니까 이 저 도장을 찍어주고 안 찍어주고 문제도 있지만은 이게 원주민하고 이주민하고의 또 갈등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사실 난 이번에 트랙타 TV 신간 쫄아방이야. 그 앞에 생각나도 난 어떤 사람이 막 신고해보라? 신고해보라 난리 났어. 요사무소 오고 뭐든 오거나 어쨌건 농사용 차량하니까 농사용 차량을 더 신고해보고 그러면 어떤 그런 건 어디다 주차했구나. 그냥 트랙타는 치워서? 치워주기 어떤 건 말이고 무지개 넣을까 이렇게? 아니 한번 더 세워주겠어. 세워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근데 그 사람들 그거는 인정을 안, 저 생각을 안 할게. 너네 땅이 너네 땅인 줄도 모를 거고 도로로 행안에 포장 다 되고 그리고 또 일부 사람들은 점심 때나 저녁 때 되면 우리 집 마당에 주차를 해봅니다. 이게. 마당에? 네, 마당 안에 들어가면 해. 그럼 차 빼주는 하면 아이고 임신도 야박하다 또는 뭐 아이고 무사 빼는 수강 주차는 닮은데 건구나 마시고 외차라는 것은 영어도시 아니면 또는 뭐 여행객 아니고 여행객은 뭐 허남 보고 허남 봐도 아니라 마셔. 아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네 주차하는 거는 그지 식당이나 무슨 거 보면 마음대로 막 주차해 불고 하는데 아 그건 그 하는 건 그 눈의 땅이나 헬스 처벌 나겠다. 그건 안 마시고 헬스 영청원에 그지 트랙타 세운 거기. 나는 영어도시 들어가니까 뭐 나 트랙타 나 트랙타 주면은 그 앞에 식당 돈을 한 두세 개 있어서 사람 막 성가셔 주고 싶다 그랬지. 식당 있는데 더 경을 게 식당 있는데 참 이 식사 때 이게 단순히 저 주차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아까도 앞에서 얘기 나왔지만은 이 영어교육도시가 생기면서 이제 그 구억리에 이사 온 사람들과 원래 살았던 사람들의 이 갈등이 앞으로도 이게 계속 생겨날 거 중에 주차뿐만이 아니고 도장 찍어주는 것도 그렇고 저 영어교육도시 온 사람들은 거기서 영어 퍼는 사람 빼고는 먼 땅에 그 유학생에다가 그 이주민들 아니라 공해 논한 이 그 주차 전쟁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질 건 게 그건 아니 어떤 저거 소통을 하면서 조금 배려도 좀 하면서 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저거 호로 이틀 문제는 아닌다는 게 보는 예. 저희가 대정 친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 이제 구억리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이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이게 워낙 급격하게 빠르게 변해가지고 주민들 간의 어떤 의견과 얘기들을 나눌 시간도 없고 단순히 그냥 이제 서로의 이기심으로서 이 마을 정서 자체가 다 깨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 NLCS 학교 알아시고 학교 제일 처음 생긴 데 맞죠? 저 위에. 그쪽 끝단에 보면 그 마근창 아니고 그게? 마근창이지. 근데 글로 길을 내달라고 그 주민 간담회에서 이제 관병원한테 얘기를 엉망이라 하지. 아니 지금 NLCS 그쪽에 원래 없는 길을 빼냐고. 왜냐면 그 사람들은 글로 해가지고 제주시 평화로 뚫으려고 그러는 거거든. 네. 그 영어도시 NS 학교 학부모 몇몇 때문에 지금 그 길을 뚫는다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되고 그거를 빨리 차려 우리 저 사실 운동 다니는 중 조대장이 운동 다니는 있잖아 그 기존에 있는 길을 더 넓혀 달라. 왜 기존에 있는 길도 활용 못하면서 어떤 보수 보강을 안 해주면서 왜 행정에서는 세 길을 뽑으려고 하냐라고 얘기를 했었다 기억 나. 그러니까 이제. 영어 교육도시와 인접한 두호장 말길로 차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차들은 계속 지나간다. 지금 내가 운동하면서 가면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네. 왜냐면 이 사람들이 뭐 대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길로 차가 엄청이 달려가지고 사람 옆으로 운동해서 걸어오는데 바짝 붙정 위험하다. 걸어온다고 그거. 어떤 놈들은 속도도 줄이질 않고 녹록길이든 원래. 자기네들은 이 쓰레기 버리는 것도 아무 때나 와서 막 버려버려. 멋있는 거는 당신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마시고. 아이고 세상에나야. 저 쓰레기 밭이야. 쓰레기 밭이라니. 일주일 전에 청소했는데. 일주일 전에 해신지도 이쪽 된다 이게 차들이 하도 행겨오니까. 주민들이 골머리가 아프거라. 동로 주변으로 온갖 생활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다. 어쨌든 그거를 수치화 한번 해보는 게 변동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네. 팩트 어떤 체크. 체크. 들어보라이. 자, 아이고. 저기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아, 세대수 변화, 세대수 변화. 인구하고 세대수 네, 10년 사이에. 10년 사이에. 제주도의 인구 전체도 이제 변동이 심할 때고, 특히 구원리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그때는 세대수가 9억에 171세대 422명의 아, 인구수였는데 네. 2015년에 317세대 1161명으로 늘고 네. 2020년 기준으로는 532세대 1204명 이야, 그러다 보니까 배로 늘었네 배로 한 400명 정도 인구밖에 안 되던 마을이 1204명인데 대부분이 다 3배 다 이주해서 이주해 온 사람 분들로 그렇게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이제 우리 그 학교 이제 폐교를 쓸 때 50% 동의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또 받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을 거다. 저 주차만 가정도 저렇게 불락불락 그러는데 그거 쉽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저이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럼 이런 걸 이제 어떻게 하면 좀 갈등을 좀 해소하고 서로 좀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 저는 이제 이게 육지에서 오신 분들도 따지고 보면 제주도의 어떤 가치나 다양한 것들이 좋아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워낙 차이가 크고 빠른 시간 내에 분명 벌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대화가 이어지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타 지역에 보면 뭐 이제 주민 갈등 자유 조정과 이런 양성 과정 같은 것들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지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뭐 퍼실리테이터나 이제 마을 계획 같은 거 수립할 때 또 이제 서로 따로 얘기되고 막 이런 경우들도 많은데 어떤 이런 논의 자리나 얘기 자리들 속에서 바로 그냥 자기들의 입장으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서로 약간 조율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청년들 중에 특히 이제 어떤 젊은 감성의 어떤 층과 과거의 동네의 인식들을 좀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다리들을 놔주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100% 공감합니다. 나 그 말에. 그런 거 필요해요. 그리고 난 참 이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그 우리 국제학교 입학할 때 마을 교육을 꼭 이수하게 만드는 거라. 아이고 그거 좋다. 하다못해 혼 시간이라도 하다못해 혼 두 시간이라도 마을을 요만큼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넣어서 그걸 이수해야 입학할 수 있게. 그러면 조금이라도 강제적으로라도 그 마을을 좀 이해하면 시작하지 않을 건가? 저도 적극 공감하는 게 이게 글로벌 인재 뭐 이런 육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 근데 요즘 글로벌 얘기하려고 하면 로컬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럼 이제 지역을 이해하고 그 지역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의 상상을 키우는 교육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 마을 이제 거기 있는 청소년 친구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그런 교육들도 같이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우리 그 이주민과 원주민의 갈등은 뭐 있을 수밖에 없고 예. 이걸 인정해야 되고 맞아. 제일 중요한 건 아프게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베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예. 서로 참 따뜻하게 또 같이 같은 마을에 살아야 되니까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앞으로도 좀 좋은 일들 서로 만들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